여호와의 예수와 예수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오해브 예수와 아니 나 다음에 사랑한다는 게 오해브 그다음에 예수와 간단합니다. 아니 오해브 예수와 오해브 아니 오해브 예수와 아니 오해브 예수와 아니 뭐라고 얘기하고요? 아니 오해브 예수와 아니 오해브 예수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아니 오해브 이스라엘 여러분 아니 오해브 이스라엘 아니 오해브 아니 오해브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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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해브 예수와 유일한 신랑 되신 예수와를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모세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시작한 지 엊그제였는데 첫째 날 초반에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이제 두 번 강력하게 함께하셨어요. 너무너무 좀 아쉽죠.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메시지들이 굉장히 우리가 취약하기 많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붙들어야 될 메시지들이 너무 많은데 이 메시지들을 한 번 듣는 것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다가 어쨌든 뭐 음성 이런 것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이 성경을 제대로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이원론적으로 헬라적으로 말씀을 오해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에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 메시지들이 얼른 안다고 했습니다. 얼른 안다고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더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들어야 될 점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반복, 메모리예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다음에 암기하고 암기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통합한 것이구나 이게 정말 생명이구나 이게 정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뻥 끌린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교회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70일 넘으신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계신 분인데 어느 날 제가 도와가지고 집회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헌신하시고, 제가 볼 때는 한 500만 정도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서너 명만 되면은 금융주 가운데 되게 되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1도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마음이 감동이 오시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특별히 제자분들의 성도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00만 원 이상 헌신하는 분들이 서너 명만 있으면 이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에디천리 랍비 뿐만 아니라 리코 코르테스까지 다 이제 모셔 올라오고요. 그분들 근데 그분들이 감사하게 지금 아시아를 향해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열려있대요. 언제든지 초청만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비행기가 길이 돼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이 이 뿌리 뿌리 그다음에 토라의 뿌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보시는데 우리가 비용을 대야죠.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용을 대고 우리가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여러분 마음껏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분들 제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 아닐지라도 정말 갈망 있으신 분들 이 일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만 합한다면 정말 뜻이 있다면 그런 일들은 여러분 금방 이루어질 줄 믿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년 4월에는 일단은 4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5일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이 넓은 공간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주신 비전이 토라 회복센터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토라 회복센터 역할을 하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6월 초로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해가지고 절기 시즌에 이제 비공간이 있습니다. 보수들도 시작해서 마팔절까지 긴 아닌 여름이 있는데 이때는 컨퍼런스를 열면서 집회를 열면서 이 토라이복의 메시지 히브리 우리의 복음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면서 양육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일들을 여러분 한국교회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터라 회복 컨퍼런스들이 여러분 곳곳에서 열려야 될 줄 믿고요. 이 제자공동체교회가 그 일에서 여러분 선두에서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것은 모든 우리 이시바하 터라 가족 여러분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예수와께서 오시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께서 재림하시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세계정부나 666이나 다음에 시대의 진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런 시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제가 날짜를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예, 날짜를 계산하는 건 아니고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메시아께서 오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10년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임박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되어지는 상황들 보십시오. 일기들 보시고 날씨를 보시고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를 보시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지금 임박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내일을 보내왔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임박한 12가지 징조 12가지 징조를 보려고 저한테 내일을 보내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지금 마지막 때가 메시아께서 오실 날이 지금 굉장히 임박했다고 하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분의 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어나야 될 사인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인이고 이것이 바로 토라 회복의 여러분 메시지가 전세계 가운데 여러분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이게 굉장히 불모집니다. 너무나 불모지고 이 토라 회복에 관한 메시지나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다비드 선교사님 비롯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스쿨을 열고 공부를 하고 관심을 보여 많은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그렇게 토라이복 컨퍼런스를 열는 한국교회 가운데 토라이복 센터로서 기능을 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중요한 미션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는 출판사입니다. 목회자들이 깨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깨어나
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보배로운 책들이 많은데 지금 책이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있는 책이 지금 메시안 교회라는 책 한국인들 입문서에 들어간 그 정도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데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대여자 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일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안의 출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또라의 꿈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성교사님 그리고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또라 레스토레이션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할렐루야 재정적인 영역에서 불신을 얻은 분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면서 여러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6월절이 끝나고 이제 4월 한 15일부터 제 3차 토라이브 컨퍼런스 우리 에디창님 박사님 전진범 박사님 정민경 박사님 모시고 제 3차 토라이브 컨퍼런스를 열고 정말 우리가 메시아 소식 직접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합심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두 번 강의가 남았는데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와의 신부인가요? 제목이? 네, 예수와의 신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같이 이렇게 어떻게
인도에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부르듯이 예수님의 신부감도 하나님의 가족 중에서 부르듯즉 예수님을 부세대로 영접하고 이름이 날마다 성장하여 어른에 이르며 신실하고 정숙하고 순결하며 토라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며 세상과 타협치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영이 성숙한 청년기에 슬기로운 처녀가 간디 되어집니다. 왕국에서도 신부감을 택하는 간디를 가죠.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시간 반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와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청사진같이 우리같이 준비했습니다. 신부는 결혼할 때까지 대회사에서 숨겨져 있어요. 미스들의 비밀입니다. 신부 될 사람이 약 막 돌아다니고 갔어요. 누구와 정원을 약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너 나하고 댄스하자 카메라 가지고 가겠어요? 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고 이미 주님과 약혼까지를 했는데 이 신부들은 비밀 숨겨져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타나서 이상한 그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크리스천은 구원받은 기쁨에서만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나아가 보라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정, 품 우리가 하얀 옷을 입으면 특별 기적을 먹어가지고 튀죠. 그럼 그 신경 써서 우리 그게 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이나 품이 없는 영적으로 성숙한 주님과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이퍼링 여러분을 창출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예수님께서 차출해서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축복받으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결혼 예복 상상해보세요. 내가 빛나고 깨끗한 결혼 예복을 입은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주님 보시기에 성결하겠어요. 유다서 1장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모아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것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Garment, spotted by flesh. 육체로 더럽히죠. 치마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결혼식을 시아틀에서도 몇 번 했는데 이렇게 복부파 밑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 신랑이 밖에서 막 쇼파를 부르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재작년에도 몇 번 가봤는데 그 아름답고 우리가 일반 그동안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부세대로 영접하고 믿는다면 많은 믿는 자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복받고 사는 것을 행탄하고 경계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러한 더럽혀진 결혼 예복을 입은 신부와는 결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부세대로 영접 안 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결혼 예복이 있지 않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일지라도 준비가 되지 못하면은 신랑 되신 예수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천국 잔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고 예수님을 예수님과 앞으로 정말 신부가 돼서 그 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토라니 복을 해야 되고. 돌아와서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결한 날로 살고는 준비 잔치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다 같이 공동해 주시면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세마포를 우리가 준비하십니까를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부교회가 그 앞에 영광스러운 glorious 모습으로 티나 주름이 없고 holy, 카로시, 흠이 없는 예비된 모습으로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진짜 더 하이퍼링 어머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 6절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인다고 핍박하고 가다가 다마스커 길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목걸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뒤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정말 철학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갈망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얻어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까지 지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토라를 잘하는 부분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단계까지 지부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샤만의 외국사님은 돌아보시온 또 이런 선물을 설명해서 얼마나 정말 보석과 같은 귀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성숙해야 돼. 어제 제가 이제 악한 영을 계속 말했을 때 이 매뉴얼을 이렇게 가지고 지금 이제 법적인 6월적, 6월적, 조직적 5순절까지는 이루어졌지만 가을적인 영태로와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속죄절, 속죄절 영 기프하고 속고 이 초막절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어느 일인가 주님께서는 이 가을절을 통해서 오시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보통 교회에서는 구원받고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치부를 해야 돼요. 로아 거꾸마, 로아 구이나, 로아 액자, 로아 마구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을 하나님의 영 일곱 영이거든요. 우리가 그 지혜로운 영, 하나님의 능력의 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 언더스탠, 총평 그 영으로 우리가 일곱 영으로 가요. 채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5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평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perfect 히브리어로 타밍 spiritual nature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다닐 생각이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라. 그래서 온전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한 거는 그 부름의 상에서 어디 그랬죠? 보라는 뭐라? 야라. 그 다음에 표적을 맞춘다. 예수를 향해서 우리의 라이프가 예수님의 표정을 향해서 마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때 또 일어나고 또 여기 올 때 그걸 또 이루고 그래서 좁은 길로 좁은 길로 좁은 길로 우리가 가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우리도 스피리추얼리 영적으로 성숙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바라야 해요. 첫째,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Present 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holy unto God.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집에서 있는 영적으로 드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몸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기를 갈망하여 매일 주님과 인티메시 친밀한 관계 주님과 매일 나에게서 여러분 주님을 만지십니까? 주님을 만지세요. 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어떤 분은 약혼했는데 그 약혼자하고 소먹소먹 하면은 그 결혼 이루어지겠어요? 안 되죠. 어떤 분이 간증이 너무 길어서 하여튼 이 약혼을 했는데 머리 좀 갔어요. 그 약혼자가 그런데 바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분과 요즘은 뭐 이렇게 전화로 해서 얼굴이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서 뭐 이별도 하고 옛날에는 편하게 썼죠.
저도 우리 전용호 목사님이 제가 13살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찰매소리에 옛날에 찰매를 입었어요. 그 12시대용이고 저녁에 예배시간용이고 너무너무 찰매소리가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우리 그 시골에 계단에 개피했어요. 장로님인데 우리 올파리가 교회를 나가고 다 장로님하고 권사님들만 하는데 제 스스로가 우리 작은 아버님이 이제 648교를 나오시고 동경대들 법대를 나오시고 또 좀 김종필 씨와 같은 이제 그런 가끔 봐야겠다고 했는데 미국을 자주 출장 다니니까 갔다 오고 성을 주고 성경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한참 뭐 어렸을 때 우리는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 성경 읽고 고린도서 13장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때 찰매소 너무너무 이뻐요. 그 찰매소를 따라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계단 한 100개가 있는데 어? 여기에도 계단이 많다고요. 제가 몸이 천천히라서 조금 힘드는데 그때는 그냥 힘들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봤는데 참 첫번에 그 학생회를 들어가려는데 쑥스러워. 이렇게 그거 같이 가면은 인도를 하는데 혼자 가면 쑥스럽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혼자 오신 분들 잘 되져봤어요. 굉장히 쑥스러워서 그 학생회관 안 들어가고 남은 후에로 서 있는데 우리 전유봉 목사님 그때 학생 14살 학생인데 자기가 그 기독교 청년부의 회장인데 아 오라고 와서 막 치더라고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그랬더니 만나자마자 뭐 피아노를 치더라고 교회 봉사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옛날에는 손을 긁었어. 우리끼리 잃었어요 축구로. 그것도 시키고 옆교에서 동영 같이 뭐 이중창 사중창 하러 가자 그랬는데 이게 저녁 때도 무슨 수요예배다 저녁 때도 뭐 때그랑 공룡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연애당이더라고요. 연애당 만나지 않고 저한테 뭘 시키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장차야 네가 내 와이프가 된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고 저 뭐 연애편지 보내고 군대 가서도 연애편지 쓰고 또 아르티시에서는요 밤 10시인가 이제 취침을 하는데 이제 다 꺼버리잖아요. 그러면 밤을 뒤집어 쓰고 회중전을 켜고 그리고 카드 연애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서로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우리도 주님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친밀한 인티미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안 그런 주님 만날 게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려요. 어제 그랬죠. 선하신 뜻은 구원. 기뻐하신 뜻은 청년계에서 영도 분별하고 어린아이가 우유만 먹고 젖 먹고 이웃이 살다가 자라면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해야지. 응? 13살 먹은 애가 엄마 김이 젖 마음이 김이 더 쿠키 그거만은 안 되잖아요. 유식해서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년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비 마음을 해결해드리는 그 아비 바늘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온전한 뜻이 되는데 그래서 이용남의 요한일서 1서 14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이들도 좋죠. 공부하고 청년들도 흉악한 일이 어제 영국도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영국들은 근데 애기들은 잡혀먹어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메라시 태초부터 그 전부터 계신지를 알았습니다. 아기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The Eternal Life of God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everlasting life를 얻게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리는데 이 구절은 구원받는 데 엄청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everlasting life 히브리어 카인 그리고 조 그 뜻은 abundant life 아주 풍성한 life를 말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적이 오는 것은 보적은 나쁜 의미였죠. 약간 말은 나쁘다. 그래서 보적이 오는 것은 보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부분이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 하이,
이 나이크를 어필하고 또 풍성히 more abundant를 어필하면서 여러분이 토라를 접하게 되면은 옛날보다 더 abundant한 그 나이크. 이 나이크가 굉장히 그 풍족해지고요. 그 안에 들어와서 여유롭고 철렁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토라를 따라 나오면 뭘 조이고 힘든 걸 아는데 일단 양다리를 거쳤던 거를 이 토라를 완전히 얼려면 들어오시게 되면은 정말 축복의 매일매일 나이크가 행복하고 뭐랄까 생명을 얻게 됩니다. 네, 부자와 영생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The rich young ruler and eternal life. 마태복음 19장 16절 2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라비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한테 어떤 청년이 왔어요. 라비여 라비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토라를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 어느 토라이니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몸으로 공경하라, 내 입술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하이겠어.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 퍼펙트, 다밍, 이불여로 다밍, 하나로 달리어서 다밍, 컴플리트 or spiritual mature. 이 뜻에는 다밍 뜻에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spiritual mature 하고자 할지인데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숙된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비지만요 아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판을 끼고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어디니? 큰 약대가 저는 지금 흔히 안경 안 쓰지만 성경은 양경을 써야 되는 거기를. 그런데 특히 바늘에다가 실을 낄 때는 그렇게 구멍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되게 하다. 그러니까 이제 도복을 쓰고 이렇게 맞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약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대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걸 팔아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주의를 하다 보면은 부자가 필요해요. 근데 그 부자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을 정말 열어주셔가지고 엄청난 보안을 주셨는데 그걸 자기가 상징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쓰면은 그건 정말 지금 안 하는 거죠. 그 물질을 주는 거는 주님의 영광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렵고 어떤 분은 부유하고 각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물질은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다. 물질을 하늘에 심으면 늘 마음을 하늘에 있죠.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는데 그런 누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르치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regeneration The restoration of messianic age. 천년왕국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messianic age에서 인자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 throne of his glory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sit upon 12 throne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도 아까 우리 종사님이 흩어진 열두 지파를 모으게 너를 쫓는 나를 쫓는 너희들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야곱집에 속해야 돼요. 야곱집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거는 예수님의 식구가 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10월 26일, 27일 그 졸업식을 26일 하면서 27일까지 이틀 토라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매년을 만들어서 12 tribes of Israel 해가지고 쭉 지팡이에다가 예슈아 한마시아 그리고 고 외에는 우리 로고를 넣고 안에는 또 이렇게
주다 and Israel. 딱 집어넣는 이스라엘, 에프라임, 유다. 그래서 이 투 하우스가 모로 메뉴라. 그러더니 누가 보다 꼬리를 잡았더라고. 뱀이 걸렸더니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도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부자 청년이 여기 계세요. 천국보다는 세상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하이 퀄리으로 좁은 길로 이렇게 가라 만들어줬는데 싫다고 넓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생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목소리로 받아들여 구원 받은 후에는 두 가지 가는 길에서 고민하게 돼요. 내가 이 좁은 길로 갈 거냐, 넓은 길로 갈 거냐, 또 이 길로 가면 핍박받고 어려움이 따를 텐데, 특히 목사님들 그렇게 그런 일이 많아요. 왜냐면 이 토라를 적에서 열렸으면 샤바트도 믿음으로 결심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성부가 떨어져 그 다음에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겨 그 다음에 주위에서 모든 친한 친구가 다 있고 뭐라고 또 이렇게 되지 근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섰을 때 핍박을 받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성을 풍성히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만지는 그런 체험을 갖게 마음이라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양다리를 거칠 때는 여기서도 맞고 또 이쪽 사탄에서도 양쪽에서 맞아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하이 퀄리티에 응하여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온전, 감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강구하고 풍성한 라이프를 살다가 주님이 시부의 바늘에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 좁은 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지난번에 하와이에 있는 그 교회 앞에서 황호수면에 대해서 갔을 때 제가 지난번에 간 적이 있죠. 정말 하나님이 막 강하게 환상을 열어주는데 제가 그 지나스미가 한국에 있는 그 뭐라고 올림픽 그 스타디움 있죠. 지나스미에서 강단에서 마이크를 들고 흐르고 돌면서 여러분 근데 저 믿는 자들 보였어. 왜냐면 여기에 제가 잘 아는 세계적인 유명한 종들이 아니고 그 사모님 말씀 계시고 확 찾는데 울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좁은 길로 가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좁은 길로 가십시오. 그러는데 막 우리 사탄의 무리들이 그 여행을 어디 가보면 트래블 그 가이드가 있잖아요. 마이크를 잡고 막 그룹들한테 시끄럽게 걸어. 근데 영어로 딱 생각으로 왜 시끄럽게 걸지 나는 이렇게 방해하지? 그 차단으로 영어로 싹 했는데 딱 그쪽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면이 싹 바뀌어지는데 제가 가는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제가 가는 좁은 길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뒤를 쳐다봤더니 아무도 안 따라와. 내가 이 가는 길이 이게 나 혼자 가고 외롭고 험난하고 그래도 소녀께서는 저를 좁은 길로 가게 인도해요. 그래서 그 좁은 길로 가니 이쪽은 거기 앉았던 수백 엄청나게 지나주는 게 크죠. 다 그리 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좁은 길로 가니까 엄청난 뻔와 넓은 길과 축복이 쌓이는 걸 보고 가서 하와이 가서 세미나를 해가지고 저기 좁은 길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 좁은 길에 생명이에요. 스피리추얼 매출 좁은 길로 갈 때 우리가 성숙한 영으로 자라는 거지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딱하고 내가 성숙한 주님의 식구가 되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환란 많이 겪고 고통과 또 어려움을 많이 당할수록 영이 성숙해요. 그래서 방향생활을 정말 방향생활에서 주님을 만지는 체험을 합니다. 저도 참 옛날에는 보관해가지고 미국 공인원이 뭐 그래서 다섯 번을 맞춰가고 감빈다고 미리 영어 보내더니 뭐 사교 댄스 나오고 한다고 맞췄는데 하나도 못 입은 거예요. 그리고 뭐 처음 가진 자녀 얘기했죠. 바늘질 공장에 다 소리 나오는데 저거 아침에 부셔놨는데 어디를 가서 어디 가세요 장로님 권사님은 나 여기 저 바늘질 공장에 그 영화배들이 있는 드레스를 만드는 건데 난 궁금해서 저도 가볼게요. 집에서 있는 것도 지겹더라고. 딸 가서 보고 아니 난 좀 이래서 직장 가잖아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고 해. 할 수 있다고 안 하는 사람 안 뽑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바지를 딱 해주는데 바느질이 그러면 좀 쉬었죠. 편한 거. 이게 아니야. 공장에서 그런 건데 뒤가 싸놓은 밑에가 이게 바지 밑에 피아를 쳤지만 이것도 다르잖아요. 물렀더니 바지 이렇게 싹 물렀는데 휙! 어머 이렇게 쓰다가 막 이게 밀쳐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벌리는 거는 끊으라고 나중에 데미지 된다고 벌금을 내보고 이게 아무 날도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그래서 한가 여러 가지 병으로 들어가고 몸을 주로 맞고 뭐도 하고 그러지만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요. 왜냐하면 핍박이 없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엄선한 자들을 할 때 주님께서 호라를 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복음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복음은 narrow, afflict, trouble, suffer, tribulation.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중에 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옮겼음 사이즈 아니에요. 자, 제가 어제 그랬죠. 어떻게 같이 탁 때려버리고 이렇게 그게 여기서 치고 넘치도 우리는 똑같게 일어나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볼로 치는 것과 우리의 믿음의 성실들이 얼마나 되겠는지 볼로 치는 것과 통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돌로 치는 거 봤어요? 핍박을 받아봤지만 돌들과 때리는 건 안 알고 있었어. 그다음에 톱으로 켜요? 그다음에 칼에 죽이면 당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유리시키니까 그 로마 카타콤가 보니까 막 그 옛날에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고 그런 거. 이런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대신 않고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조금은, 외로움은, 조금은, 그다음에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우겨살, 어려움이 와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0절 나오는 환란, afflict, trouble는 감사하게 어려움을 견뎌준 영적으로 성숙한 신부의 모습을 보여준 분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춘향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춘향이가 절개를 지키고, 이도를, 그 감옥에서 칼을 쓰고 그 지주를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요. 그래서 신부들은 정절을 지키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조공으로 가며 우겨서 만나가지 않고 환란을 넉넉히 이길 때 그게 예수와의 신부가 되지 누가 또 혼란하면 부족한다. 이렇게 하면 가고 그런 분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피우고 순수한 청결한 그런 정숙한 이들 같은 신부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좁은 몸과 좁은 길 협착하는 길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근데 이 토라를 전하고 이 히브리프에 들어가서 토라 전하 보니까 사실 너무너무 외로워. 왜냐면 사람들이 발언을 안 주니까 옛날에는 큰 교회를 할 때는 성도가 한 5, 6명 되니까 신방하니까 바쁘지 신방하니까 많은 집을 비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세인데도 거기서 다 나왔는데 한국말을 잘 모르는 얘기가 집에 붙이질 않으니까 늘 교회 가서 살으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철학에 넣어두고 그런데 성도들이 많은 걸 했는데 그때 신고 많은 대우를 받더라고요. 근데 성도가 없이 이 길을 가면서 조용히 목사님들과 히브리 연구하면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을 때는 족족하고 그래서 항상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좀 슬픈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식시간 노래 불러요. 아니 막 소망이 생기고 여기서도 토라를 가르치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안 그러잖아요. 저는 어저께 새벽에 3시 일어나가지고 시차가 있잖아요. 새벽에 때는 모르는 자녀였어요. 목사님도 어제 설교하는데 막 눈앞을 자꾸 내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요. 어저께 목사님이 뭐라고 해서 성경이 오신 것 같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눈이 지금 내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외로움지만 이 길을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도 우리 제자분들 제가 토라를 사랑하는 분 우리 다비드 선교사님 열심히 또 토라를 가르치고 이게 생기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고 정말 주님께서 내년에는 더 열어주세요. 내후년에는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 서로서로 위로하고 정말 좋은 길을 갈지라도 외로워하지 말고 서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부로 고난을 또 받아요.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심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난을 받아야 그 예수님께서 수업목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가죽 조수와 조롱과 침뱉음 받은 그 심정을 뭘로 얘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군중들이 침뱉지 그 다음에 수업목표지 두드려 맞으시지 네가 유대 왕이 조수당할 때 여러분이 직접 핍박을 안 당한 거면은 그 심정을 해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경계에 들어가려면 나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데 아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프셨을까, 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식구들은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조공기를 받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요. 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조공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고 이 한국 땅에도 그 아주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배들이 많고 뭐 모래 같은 큰 소리가 많고 그러지만 다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몇 그 지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다 좋은 걸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엄청난 상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정보길이 거쳐가야 찾는 이가 좋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1, 28절에도 예수께서 각성 각토를 당해서 가르치시며 예루살렘 여행하시더니 포기 여자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조공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되 너희가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네. 이제 그때는 들어가기를 힘써도 이미 두 대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정말 이 힘을 뿌리 회복해서 소리와 말씀으로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해서 이때가 지금 때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국 교회로 해서 저는 제가 이걸 열심하거든요. 딱 보니까 이 철교를 위해서 하나도 안 느끼잖아요. 그리고 안식을 안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성별대전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붙었습니까?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 너무너무 지금 잠자버리는데 그게 되니까 가슴을 때리면서 기도 제목이 한국의 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기도한 지가 한 10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이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는 떠나라. 행악하는 자라고 써요. 어저께 사탄의 이름 여러 가지 나왔죠. 사악한 자, 행악한 자, 뭐 애골, 루시퍼 많이 나왔잖아요. 행악하는 자라. 나는 떠나라. 그리고 슬피 밖에 쪼개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4월달에는 성막 미식한 세미나에 보면은 성막 밖에 있고 마당들이 있고 성수가 있고 홀리오롱을 지성수가 있는데 대신에 어떤 무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빛의 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 믿는 자는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그 지금도 보면은 뭐 옛날에 길에서 전도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 나는 전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교도 많이 했습니다. 뭐 예수님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신다. 그 이유는 불법 토라 레스네스 이렇게 토라가 없이 그냥 구원만 토라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의 바늘에 끼지 못하고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그 한국 목사님들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는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소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의 바늘에 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야곱은 집에 왕이 돼요. 상이 없으면 loss of reward. 울며 일을 갈며 밖에 쫓겨나 out of court. 성막이 뭐야? out of court. 거기서 슬피 울을 이발을 가는 거예요.
그때 플레이시 지금 눈에 받을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순종하는 것이 조금입니다. 자, 10처녀의 비유, Parable of the Virgins. 5처녀는 앞에 기름에 기름 등불을 따라 가졌죠. 등을 다 가졌는데 기름이 너무 부러졌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빠졌어.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토와 쉐멘이 그와 학부대식 성령과 토라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토라만 찾고 하면은 사람이 교만해져. 그리고 성령만 찾고 성령하고 토라 없으면은 또 잘못되더라고. 내가 영성을 하는데 우리 다 해봤잖아요. 30년을 치료, 병고침, 뭐 예언, 뭐 눈봉사가 히로시마에 먼저 발가 떨어진 눈봉사가 목사 철배다가 딱 화장이 보이는데 어떤 분이 조리기 막 예배드려요. 설교를 하는데 지금 화장이 보이는 거야. 한 500명이 앉았는데. 그래서 목사님 끝나고 지금 이날에 어떤 분 담은 걸린 분이 나왔습니다. 다리가 나왔습니다. 눈 나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하면 예수님 망치, 본인 망치 안 나오네요. 눈봉사가 떨어졌다는 것이 어느 다른 교회 가서 하는데 봉사가 있는지 어찌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이 자리에 눈이 안 보이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겁이 난대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어, 목사님 감이 나왔습니다. 다리가 나와서. 그런데 눈이 보이는 사람 없는 거. 그리고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집에 와서 딱 왔는데 조금 이따 다른 형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에 선관대장인 어느 집사님의 장모가 일본에서 히로시마에 먼저 복장에 맞아가지고 눈 하나는 완전히 실명되고 눈 하나는 조금 보여갖고 주부를 못 입고 이렇게 하나가 완전 봉사하고 있는데 차를 타고 오다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주부를 딱 보는데 주부가 확실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놀라는 거죠. 왜 우리 담임 목사는 이렇게 기적을 보지 못하는데 하느냐. 교회 오기까지 너 거기서 그 목사님 잘 성경 그리고 응? 그 목사님 성경 세례받기도 기도하고 그래서 근데 잘못된 주교들은 어떻게든 억울해지만 성도를 자기 양처럼 막 끌어당기지 막 나오라고 이 영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게 어떤 건 출수 진실도 있지만 어떤 것도 과장해서도 반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간단해도 세워보면 뭐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을 입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억울해지 저럴 때도 있어. 그러다가 조금 말씀에서 벗어나서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걸 지적하면서 하면은 그다음부터 그다음 날은 여러분들 여기 목사님의 생방송에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영성운담 한다는 사람들이 이 토란 말투가 얼마나 엄청난 거짓 증언입니까? 그 토란 어제 그랬잖아요. 거짓 증언하고 어제 일곱까지 나타냈으니까 wicked lamp to wicked 어제 칼려주잖아요. 악한 영혼들에 대해서 이가 나는 자, 망령된 자는 거짓말하고 남을 모함하고 악한 계기로 깨우고 속과 발탄하고잖아요. 거짓 증언 지는 속도라 그리고 여러분 이 입을 통 라시오나 다 같이 라시오 하라 입을 통 악한 말 그 이간하고 막 남을 끌어내리고 없는 것도 막 있는 것도 가장 막 특히 토라를 전하는 주인공을 모함하고 뒤에서 끌어내리고 하게 되면요 눈도 끌어내려요 영적 미리암이 모세가 구세자 걸렸다고 원망부터 나와서 문득병 걸렸잖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육체적으로 문득병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문득병 걸렸어요. 저는 엄청 봤어요. 제가 예수와 절기를 이 DVD를 눈을 주면서 목사님한테 돌아가려고 막 핍박하고 목사님 우리 목회자 협회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뭐 나오지 말라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따지지도 않았는데 안 누가 하냐고 안 하면 아니 먼저 들어보겠지만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그 말했던 목사님이 무서운 암에 걸려 머리로 쫑목 목사님 하고 그렇게 해서 엄청 봤어요. 성령 매박 지금 마지막 때 아카리엄 라스트 타임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엘리야를 아니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모두가 우리가 엘리야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내로를 평가해요. 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 목사님을 험담한다든가 내리게 하든가 핍박하고 결국 뭘 밟아? 토라를 막는 거예요. 토라의 그룹 예시아? 예시아의 그룹 뭐예요? 생명나무. 또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 신하는 거 무서워. 그렇게만 하면 다 그래. 그러지. 하고 이러면
성령님도 우리 해방에 있다가 완전히 물체에 갔잖아요. 벌벌 떨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이 사역을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먹어, 뭐 술 먹고 담배, 이거 죄가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는 저 사람이 담배 피는데, 술 먹는데, 가장 나쁜 게 미국인 내가. 하, 일가도 싫고, 목사님 막 끊어내리고, 내 토라를 전하는, 하여튼 토라를 전하는 주력, 이렇게 대접하거나 막 입을 통하면은 그 엄청난 영적으로 조심해. 그래서 이렇게 앞에 이 다섯 천하는 등을 가졌는데 거기에 죄는 뭐 하프듯이 성령이니까 토라 말씀으로 찼어. 근데 뒤에 권방님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냥 도망해가지고 뭐 언제 오시겠어? 이렇게 잡고 그 아무것도 안 하고 갔는데 딱 내가 보니까 호라라는 이사님 뭐 죽겠어요? 여러분 토라 공부는 하루 생각도 안 돼. 그 저거 그게 18시간이 돼요. 30년 공부했어. 1978년 하나님 부신받고 천국과 지옥 해주시고 앞으로 장차 일어나고 지구에 뭐가 일어나며 주님이 일어나는 거 뭐 간증이 수백 가지예요. 간증마다 나 10시간 해야 돼. 간증하다 막 쓰러지고 울고 뒤적거리고 서민들. 근데 그렇게 제가 안 해. 왜냐면 토라 말씀이 더 왜냐면 사람 얻어서 그냥 간증만 듣다가 사모님 저 정신으로 되겠어요? 이게 물어 계시만 좋아해. 그러니까 너무 간증만 밝히지 말고 좀 따뜻하더라도 하나님 토란 말씀 속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라고. 근데 이제 또 어떤 얘기들 양념으로도 좋아할 거 안 좋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그게 저 간증을 안 하면 또 막 좋아. 딱딱하다. 간증만 하면 그래도 번쩍 떠. 그래서 어떻게든 느껴내는데 그 건방지게 자기가 그냥 이렇게 들고 갔다가 결국은 그래서 이 토란은 여러분들이 자취 내들이지 샤바 내들이지 너 저기 일요일날 헬스데이도 하지 수치로나 성전에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또 오면은 성전에서 뭐 또 예시안의 자, 그 침대처럼 이번에 비행기에서 들었던 거 옆에 냈어요. 참 좋더라고요. 또 저 그 뭐랄까 여러 가지 그 예시안의 찬양이 굉장히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 25장 1절 10절 시작! 그때
좀 키우려나 한강만 대단한 해가지고 좋은 영어만 보는 거지만 지금 한강 머리를 풀리고 있는데 저도 하나를 넣었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저기 남대 에디터님과 프로페시 지금 What's going on Israel? What's going on this world?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금 혼란의 지점을 고민하고 여러분이 질문 있는 분들 다 페이퍼를 써가지고 내면은 캐시가 대해서 앤서는 아주 귀한 그 두 이틀 성회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번에 이제 강사회도 받으시고 이 컨퍼런스도 참석하시고 어제 얘기가 차에서 얘기가 목사님이 메시아의 출판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레바의 청년 책이나 그 다음에 굉장히 훌륭하신 그 분 중에서 마티아는 땅이죠? 양은 마티아라는 아주 원조의 히브리풀에서 원조 84년도부터 히브리풀을 외쳤던 그 플로리다에 계신 그 여성 목사님이 아마 이번에 제가 축사 패널을 하려고 했는데 책을 많이 썼어요. 나갔는데 이 얇은 책에서 제가 패셨고 6월절 갖고 했는데 얼마나 중요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책 한 번도 드렸는데 네, 목사님이 좀 출판을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뭐 알아보니까 판권을 위해서는 뭐 얼마 내야 된다고 그래서 아유 저는 가서 그러면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해주세요. 뭐 얼마나 내야만 준비했나 모르지만 근데 그 말을 듣는 동안 제가 에디청이나 그분한테 제대로 돈 하나 남아고 한 번 너무 20만 원 했습니다 하고 배청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기대해. 왜냐면 그 책이 한국을 퍼트려야지. 아 그랬잖아 책이 없다고. 근데 또 한국에서 영어로 한번 10분 해야 못 알아들으니까 사실 영어가 되게 어려워요. 미국에서 사시는 사람들이 겨우 이 정도 영어하니 영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이제 소셜봉사로 보건소에서 이게 어린아이 무료 건강보험 주의용인들 자녀들이 다 보험요구에서 서로를 도와주고 사람들이 그 50분에 서류를 못 써. 그럼 여기 얼마나 됐어요? 여기 10원 했는데 아니 10원 했는데 영어 어플에 계신 이름 주소도 못 써요? 그 상관하고게? 막 서류를 두려워해. 이상해. 그럼 일본에서 일본에 가면 금방 배우는데 어째서 미국어를 영어를 못 배우신다고. 저 커뮤니티 칼리지 가서 공부하세요. 공부하는 이상은 안 가는 안 된대. 근데 실제 우리가 그 40년 살고 그랬는데도 우리 아들 거기서 다 낳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엄마 이 발음은 틀렸어. 이 발음은 좀 은근히 좀 기분이 나고. 그래서 나는 나대로 엄청 뭔가 목사님 만나서 데이트하듯 서울 명문 발언하는데 우리는 꼭 영어로 얘기했어요. 제가 서울대 영어 공부인데 근데 영어 공부인데 This is a great day. This is great. 하고 목사님 원고를 써줘. 자기는 안 나가. 나보고 나가서 운변대로 하라는 거. 자기는 안 나가고 나보고 운변대로 하나님 감시나 그게 쓸 거래. 난 이렇게 쓸 줄은 몰랐죠. 근데 그러면 이제 원고를 해가지고 딱 서울대 가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아 누가 땡! 눌러요. 이 시간이 지난다요. 그런데 나는 내가 오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영어. 내가 볼 때 네 시간이 잘못됐어. 내가 분명히 이분들한테 사람이야. 그랬더니, 한 소리예요. 잘못 눌렀다. 다 그러면 어떻게 내려가? 그래갖고 이름 먹었어. 그 다음에 나도 꼴찌 먹었을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One two house theory. 이게 진짜 그 브래드 스캇이 3년 전에 그래요.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에디가 딱 나오니까 에디가 주로 투하우스 그 다음에 바깥에 그분도 나한테 먼저 보더래요. 88년부터 에디가 했고 그거는 어딜처럼 근데 브래드가 같이 보더니 내가 제일 많이 비판했던 사람에 대해 에디 투하우스 뭐 투하우스에 하나도 무슨 그래 이스라엘이야 뭐 유단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유단이니까 프랑 막 그리고 기적을 했는데 성경을 했더니 눈이 확 말리더니 시아트 에디트 컨퍼런스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다 다녀오시고 경기도 채워주시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로고를 이게 헤브리 로츠 토라 컨퍼런스 여기 토라 스쿨 넣고 메모를 넣었죠. 그 다음에 토라 우리 신학교 그 다음에 학회 그리고 이제 여기 카메시 I see Kakumot, Alamot. Five wise words. 5세 7기로 처녀라는 주제로 이번 10월달 컨퍼런스를 해서
그래서 성경분들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but the wise took oil in their vessel with their lamps. 요거 주제로 그런데 이 요거를 이제 플라이어 전단지를 만들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다 나갔는데 등불이 꺼져가니 제발 좀 나눠가라 할 때 뭐라고 숙이는 자들이 여러분이 이제 숙이는 자들 왜냐면 지금 토라를 지금 배우거든. 여러분들이 뭐라고 우리와 너희의 쓰기가 잘못하면 꺼졌다고 내 거가 돼 꺼져. 그러니 꺼질 수 있어요. 그거는 못 꺼줘. 부족한 놈이 차라리 가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와서 예비했던 자들을 다 들어가겠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남은 자들이 와서 가면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될 때 다 부탁드리겠죠. 가로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나 I never knew you. 이게 성경이 엄청 많아요. I never knew you. 그런데 깨어있어요. 뭐 깨어있다고 장담하는 게 24시간이 뜨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깨어있다고 막문을 이렇게 올리고 막 이렇게 깨어있다는 거는 토란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어? 이거 준비하는 거지. 뭐 깨어있다고 막 이렇게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더 우리가 깨어있어 토란 말씀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성령께서 교훈을 탁탁탁 시켜줘요. 그리고 우리가 뭘 죄를 졌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고 내 성령님께서 토란 말씀 찔러면은 꼬꾸라지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와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말씀해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와 같은 맥락이에요. 또 하나님도 저희가 이렇게 또 만들어봤는데 플라이어 만들어봤는데 이게 좀 글로리하더라고요. 다섯 처녀들이 막 기뻐하죠. 다섯 처녀들 슬기롭지 못한 처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또 여기저기 유혹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므로 결혼의 완성을 이루는 웨딩 게이트. 어제 목사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게이트. 성문이라고 그랬죠? 성문에서 토라로 딱 썩팅. 돌아보셔 썩팅. 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여기 웨딩 게이트 성문이에요. 후파. 거기 들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의 식구가 되는 보상. 여러분 뭘 잘하면 보상 받는 상이 없으므로 로스 오브 리월드. 울면서 이를 득득득 으깁니다. 싱고 밖에 쪼여나 거기서 술 피우는 일을 가요. 그럼 여천년은 슬기로운 다섯천년 미련한 다섯천년은 믿는 자였어요? 아니었어요? 같이 믿는 자였으니까 기다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슬피 밖에 쪼여나서 울며 일을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후파 밑에서 Who is the bride of Christ? 누가 예수님의 신부일까?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받은 크리스천이지만 결혼 예복이 더러운 예복 생신식 부분이죠. 제가 몇시까지 있는 형상까지 더러운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신부의 반열을 지 못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녀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헌신하는 거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 하임 빵집 너무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 과일과 빵 먹으면서 기억합니다. 어제 10시 넘도록 해서 성형과 안수 받고 정우 성형 막 그 하셨잖아요. 그 피곤한데 가서도 또 오늘 아침에도 또 뭐 저 부르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들께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탈렌트를 100분 발휘해서 여러분은 목사님을 말씀으로 여러분은 헌신으로 어떤 분은 제정적으로 근데 다 좋아가야 돼서 조금 나는 이런 좀 있습니다. 그의 삶을 헌신하고 조공을 달라서 조공 길을 흔난하는 십자가에게 핍박과 혼란과 어려움을 주님에서 잘 참고 견디며 묵묵히 주님의 토란 말씀을 사랑하고 행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려고 애쓴 영이 성숙한 처녀들임으로 결혼의 완성인 웨딩 게이트 게이트예요. 후파에 참여하는 그럼 누가 불법을 해놨습니까? Who are your works of iniquity? 누가 불법에 나왔지? 누가 보고 13장 27절에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All works of the iniquity 나를 떠나라 Depart from me 예수님이 엄청나게 마태복음 직장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너희가 병고치고 뭐 해도 너희가 나오네 주의 이름으로 주여 선지자 너희가 귀신 쫓아내는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주의 이름으로 신으로 해요 그런데 주님
내가 너를 도무지로 불러서 I never knew you. 불법에 관해. 이 한국말로 불법은 내가 뭐 도둑질을 해서 뭘 해서 감이 안 와. 히브리 성경, 또 영어 성경. 불법, 그러니까 이 불법은 뭐예요? Powerlessness, lawlessness. 우리가 이게 차를 타고 어디로 시야들 거리가 가다 보면은 하위가 65마일이야. 그러면 어떤 데 좀 빨리 가는 거. 70마일, 80마일로 저 옆에서 있다가 목사님 힙도 토로하고 그랬다니까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법정에 있으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해? 조금 있다 왕눈이가 뽀로로로 그러고 그게 매겠다가 그거 매기고 개게 기분난 거. 돈을 한 번에 120을 본다고 생각해봐요. 잠깐 쉬들어.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래도 난 여기서 자꾸 와처럼 일단 힘도 돌아가고 개고 개 그러면서 그걸 이게 자꾸 살펴봐요. 그건 뭐냐? 그 토라를 어기면 토라를 레슨했을 때면은 이 세상에서도 불법 매기는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진백호 목사님이 그 의리를 위한 비즈니스를 했죠. 뭐 엄청난 수업 아주 큰 거셨어요. 장애자 성교도 하고 뭐또 뭐, 뭐 호텔도 크게 주고 막 성교 또 공연하고 막 헝국 전 세계에서 수천 명 막 따라가고 오고 막 이 교만해지니까 비행기도 사가고 비행기로 날아다니고 막 그리고 막 전 세계에서 이런 이런 뭐 그 프로스펙트 뭐 긍정적이고 뭐 이런 오라고 그랬죠. 여기 목사님 막 일류 목사님 데려다가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는 그 바깥에다가 크리스마스 추리 전등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100만 불 썼다. 워낙 크니까. 포스파만이라면 아마 이 부주신의 결제일 거예요. 그렇게 넓은 땅에다 성교사가 지불했어요. 그러는데 잠깐의 실수로 그 여기 그 누가 당신 분 이름이라 하니까 그 여자하고 잠깐 그 관계로 결국 무너졌잖아요. 무너졌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 감옥 가면서 어, 주여 내가 감옥에 가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었나 No way! 너 여기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네가 뭘 잘했다고 전도를 하냐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시키는 게 권소 청소시키고 그러니 그 고급 저택에서 해리포터라고 공부하는 목사님이 권소 병동에 13개를 아침 새벽에는 가서 이게 닦으니 이걸 매일 닦는데 그거 닦으면은 공급을 뭐 20전 준다는 1시간에 20전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돈 재산을 교만으로 말하면 엄청나 당기는 거를 이거 하면은 가면이 되고 또 네 그 칼도 공급이지 용돈이 여러 가지 저축이 되고 그거 하면서 되겠지. 또 크리스마스 되니까 뭐 지금은 여기 그래서 아니고 근데 크리스마스 되니까 이 하는데 초반 크리스마스 추리 주면서 뭐 다르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걸 보면서 나는 의리를 위해서 대답한 대가에다가 해갖고 수십만 불을 쓰면서 했는데 초반 한 20불짜리 추리에다가 달면서 꼬치기로 해결할 거 그러다가 해결해다가 하루는 주님께서 꿈을 안 꿨는데 이 눈에서 주님 눈에서 인정하고 내가 하고 그럼 나오 에브리온 Everything through my eyes. 주님의 눈으로 보라. 모든 사람을 볼 때, 사람이 가난하게 보고, 부자도 가난하고,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필터를 끼라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해. 하나님 눈으로 있으니, 그러면서, 주님은 선물 받은 사람으로 거칠해. 겉은 박수가 너무 멋있어. 근데 이스라엘에 예수님은 제처럼 그 박스, 허대, 외식, 아까도 이쪽 외식이면서 외식만을 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떠나가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서 I never knew 할 때 knew라는 건 아담이 하와 이브하고 알아가지고 여러 성경 보면은 아들에서 아담 이후 이브해가지고 뭐가 나왔어? 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유라는 거는 그냥 나 옆집에 있는 사람 알아, 난 저 누가 알아가 아니고 이유라는 거는 부부 관계 정도로 그렇게 친밀한 인티메이션을 말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 너는 나와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 그 얘기. 리브카가 버진 노맨 헤드너. 여기서 리브카가 예수 신부의 관여로서 나오는데 남자를 몰랐다. 그래서 아무리 주의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많은 분은 하지라도 불법은 토라, 로란 토라 레스네스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열어둔다면
그때 목사님이지만 손덕기하는 에로신, 다 같이 에로신, 힘들만의 에로신, 영어로는 100%다. 정은 약도예요. 약도. 우리가 주님이 되면서 약도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서는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메리지 컨트롤을 많이 했는데 이분 약혼을 했어도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는데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큰 일이었죠. 근데 이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말라 야곱 집에 왕이 되리라 했죠. 그래서 이분 약혼만 했어도 이건 딱 마인드 서로 두꺼워요. 서로 굉장히 신령한. 그래서 이걸 정원계약 케투바라고 그랬어. 토란 말씀 책 이게 케투바입니다. 언약의 책. 둘째는 그 결혼은 강아지 내수인. 완전히 컨스메이트 오브 메리지. 완전히 결혼식을 하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하고 동거하는 이 완성식을 맞는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내수인 완성 단계에 들어갑니다. 캄캄한 밖으로 쫓겨난 집에 살아오고 있으나 그 캄캄한 바깥을 그리고 스포터스 스키아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주님만의 절대적인 빛이 앱솔루트 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는 이 쉐키나 플로리가 어디서 성막에서 지성소에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속죄절에 제사장이 생업을 입고 들어가는데 우리 신부만을 우리 신부들은 쉐키나 플로리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게 예수의 신부거든요. 그래서 예수와 신부가 앞으로 그 영광에 참여되는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깥들 마당, 성막들의 바깥들 마당을 아우로 보트 다크네스라고 해서 빛이 없어. 왜냐면 성수에 들어가면 매그로가 빛이 비치죠. 그 다음에 뭐 모양단 빛이고 모든 게 그리기 때문에 반사돼서 아름다운 피부가 반사되는데 성막들에는 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쉐이디, 그늘진다는 그래서 디그리가 달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주는 우리의 영안이다. 주께서 연예인에 함께 하시기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성막으로, 그 다음에 에브릭 하다시면 우리 몸의 성령이 구하는 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막을 보면은 마당, 성소, 지성소로 나누고, 마당에는 노번제단, 유두멍, 성소에는 진설대, 존재, 만난, 지성소에는 언락밖에, 감추인 만나와 쌓는 지성이 들어있는데, 이 에브릭 하다시에서 신약이 우리 몸인, 몸이 성전이에요. 이 성막 그림 나오죠? 이게 이제 동굴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번제단에서 잡고 물동에 손 씻고 이 성소로 들어가서 이 성소에서도 이제 그 메노라우와 떡상과 분향단 있고 들어가서 지속도에서 쉐키나 그러리 만나게 되는데 이 성막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는 자들의 빛의 통로가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에 가로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고 웨딩 가멘트 결혼식에 웨딩 가멘트 아닌 거 못 들어가잖아요. 블러리로 가있죠. 여기 들어와는 한이 저가 유부모원이거든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각각 어둠에 내려놓지다.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받겠으랍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리라. 지금 이게 청자처럼 청했어요. 그러는데 오신 분들은 택함을 입은 자들인데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청함을 다 청적자로 인터넷에 보내고 막 이별 보내고 했는데 그 청국잔치에 택함을 입은 자들은 없네.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아우로포트는 지옥이지만 불신자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우로포트가 지옥이지만 영이 미숙한 메인이신자 카날 크리스천들은 아우로다크네스 성막에서만 아까 그 쉐디안 아우로데크 하나님 나라로 디그리가 있습니다. 지성소 홀리오 홀리에 계신 주님을 못 만나고 주님이 신부 반열에도 들지 못하고 상이 없으므로 어두운 곳에서 주님의 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종류의 크리스찬인데 하나는 빛 가운데 걸어가 다 같이 빛 가운데 걷는 자, 그 다음에 어둠 가운데 걷는 자. 하나는 빛 하의 생명 가운데 걷고 하나는 내 빛이 육체적으로 살아 나쁜
하늘에서 벌어니 두둥을 큰 나라라. 히브리로 넷베시는 그리고로 숲이라고 그러고 그게 내 솔리스 혼이 강한. 이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 막 혼이 강해서 내가 그러고 조금 부족한 사람은 막 삐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혼적을 사는 사람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자기 생명 있어 말 내피시를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이어낸 자는 영생 하이 라이프 이터널을 얻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귀신이 예수께 나는 세상의 귀신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 light of life 하이크 얻으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이고 신부고 제사장인데 그럼 예수님의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 신부고 예수님 제자이고 왕관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 본디드 서번트가 되어야 돼요. 본디드라는 걸로 꽃도 아시죠? 꽃 정답에 딱 붙이면 안 떨어지더라고요. 주님과 딱 붙어야 돼. 본디드 육체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시는 하이퍼링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토테라고 달려갈 때 호란 말씀과 무화 확보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일곱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제자는 그의 선생과 같아야 해요. 선생은 자꾸 감흥을 누가 보 6장 40절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다는 감히 그 선생과 같으라. 두 번째, 제자는 반드시 자기의 혼적인 숙회, 솔리시가, 내피셜, 혼적인 걸 내려놔야 돼. 자아를 내려놔야 돼. 영생, 하이, 이터널 라이프, 택해야 돼. 누가 보시다시피 중에 물어 내려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자녀로 능인된 제자야. 세 번째, 제자는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를 조달해야 돼.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조달하지 않는다는 능이 나의 제자가 되고. 아니 제자가 못하는 곳에 여러분이 신부가 그 다음에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를 이르시되 아버지 나라에 가라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솔리스 생각 자기 will will 파워는 이게 혼은 악한 마귀에게 잘 접하게 돼. 그래서 그 영의 사람 성령을 기도하고 해야지 이 혼적인 사람은 자꾸 혼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나 혼이 가자고 그런 대로 가는 쪽이 강하면 혼적인 사람이야. 성령께서 가는 자로 가는 데 가면 영의 사람이야.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시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사람을 하죠. 그다음 제자는 서로 사랑해야 돼.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있는데 네가 넘냐 내가 넘냐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실 거야. 제자는 매일 토라 말씀 진리를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이 토라는 주님 오셔서도 토라를 받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하라. 이 토라를 들으니까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너무 답답해. 토라 속에 들어가보니까 너무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도 그렇죠? 제자는 그 주인을 닮아가야 되는 그러나 주님의 제자 식구가 되는 게는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이 따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이걸 쉽지 체험하니까 주님 부르시면 받고 정말 미국 스테이트보드에 낙사하고 시작점을 찢어버리고 너무 하늘의 영광이 높으니까 이 땅의 가구를 딱 보는데요. 이게 똑같이 집을 5베드룸을 사가지고 이사가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자, 이 집 사가지고 집이지도 못하고 베드도 소파에다가 막 무슨 막 다이닝 세트도 막 가구를 이렇게 막 조각이 이렇게 입고 또 우리 저기 동생이 남편이 카비언트라 조각 근데 이제 그 제 동생이 남편을 영어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인데 취직도 많이 취직했어요. 왜냐면 취직, 별명 그때도 목사였어요. 하도 공사를 많이 하고 아무 도우니까. 근데 취직을 시켜줬어요. 가비 공장에서 하비님이고 그분만 조각만 한 분은 감사하다고 이렇게
큰 상에다가 아주 저기 방맹이 나무 있죠. 방맹이 나무는 그 상수리 나무라고 그러나? 거기다가 막 조각을 막 메달에서 조각을 해서 싹 해서 딱 했는데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용두마리가 여기지를 간에 차고 하늘 올라갔다고 삐익 올라가니 용두마리를 탁 조각을 해서 가졌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나 소문사도 안 봤으니까 뭐라고 해서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계시록을 장막에서 밝혔어요. 뭐 용이 뭐 뭔줄 알지? 용이 그냥 우리 도생 그냥 하구나. 왕이라고 해서 용상인 거지, 용상. 그리고 자, 우리 이제 가보는 이 나잉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티 먹는 테이블에 이거고 아침마다 닦아주면서 이랬는데 세례장에 계시록 있다. 성세를 맞고는 계시록 성경이 막 똑같이 간 거예요. 지금은 더워져. 옛날에는 성령 받고도. 그런데 한번 읽었는데, 여기 사탄이네. 내가 이걸 뜯어보고 있지, 아직마다. 여기 내가 탁을 해보지.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팔라고 했는데 한 2,000불, 3,000불 팔으면 돈 되잖아요. 드리키드 목사님이 이거 팔으면 나보고도 용가들하고 똑같으니까 팔으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아까워도 도끼를 찍어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그런데 그냥 방은 목사님 오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면 막 방은 이게 무슨 화이프에 덩나무 있죠? 그 덩나무에다 막 어떻게 쪼개갖고 집어넣고 야 나중에 우리 동생의 남편이 삐져갖고 징그리지 마 자기가 그 정성을 들여서 준 그 용태구를 무슨 예술 아주 그냥 극단적 이단들이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예술품을 불러세웠다. 근데 그 알고 나니까 돈의 가치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남의 줘서 팔 수도 있지. 근데 팔아서 쓰면 좋겠지만 그 사람한테 우리가 용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좋은 길 가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좋은 길을 가다가 그래서 우리 불사님에게 해서 여기까지 힘들게 전하는 데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이 신부가 아닌 사람들은 넘어져요. 일을 해. 내가 이렇게 전했을 때는 속으로는 아니고 너 속으로는 아니고 전하지는 마라.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못 갈 때 오라. 성경 못 갈 때 오라. 근데 그걸 전하지는 마라. 속으로만 해라. 너 왜? 너무 강한 저거 뭐지? 지옥도 무슨 의미에다 제가 직한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참 얼마나 무섭고 깜깜하고 십자가 지고 그러는데 이 몸을 막 나갔다 옷을 바뀌는데 모두 무게가 두개 달렸더만 이야 그 고통 소리를 오래오래 들으면서 지옥이 진짜 여러분 지옥 있는 거 진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된다고 하시죠. 그래서 제가 쩔쩔매고 무조건 목사님 하자마 오케이 이제는 제가 앞장서서 목사님 주문을 목사님 공부했던 그러신 주무시니까 막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왜냐면 한번 맛을 봤거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이게 와이프 되신 분이 그 부기들 되신 남편분을 참 서포트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제자들 보내도 굳이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굳이 갈 수가 없어. 목사님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있어 주님 같이 통 얼마나 좋겠어요. 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동반자다, 파트너다, 우리 부부보다는 친구예요. 아, 13살에 만나갖고 신정교대하고 69년도 결혼해서 올해가 결혼 43주년이면 10년 플러스 43, 53주년을 같이 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를 넘어서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심.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적극 밀어주시고 전도사님, 성도님들은 전도사님, 목사님 적극하고 순종하고 목사님 뭐 다른 일을 하시겠어요? 예수님 신부되도록 뭐 신부소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좋아. 신부의 군대 나가려고가 운동 찍었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한국에 이런 그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힘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보통 기박 세상에 재료 제일 어렵게 묻히기더라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약사들이 시간당 85분 100불 받는 걸 짝짝 찢어
씻어서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미쳤진 일. 목사님 다 기다리셨잖아요. 영어 잘하시고. 조선일 목사님은 대사가 출입기자예요. 외국에서 대사 오고 전부 통역하고 군대에서 통역자님들 장군들 통역하고 한국인은 거기 다 없어진 버렸어요. 목사가 웬일이 되게. 그런데 둘이 똑똑한데 왜 이 세상이 이상한 데로나 좋은 길로 가느냐. 친구들도 이해를 못해. 안전을 막 보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해가 안 돼. 그게 외로워.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 교회에서도 또 이상하다고. 근데 어디 가겠어요? 주님 앞에서 오늘도 기도하고 오다 보면 허락 온 것은 명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교회를 만들게 되고 다 주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욕심. 욕심 다 내려놔야 돼. 물질이요. 여러분 주님 없이 욕심 갖고 간 사람 쳤더라. 하나도 못 들고 지금 이래요. 이제 용면역 시스템하고 이 세상이 Great Tribulation 나면요. 여러분들이 이 침을 안 받으면 매매는 안 돼. 그러니까 산속 가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셀폰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다 죽어요.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인터넷에다가 목사님이 부천에서 사진 찍고 딱 그랬더니 제 회복에 지도가 딱 나오는데 부천, 코리아 부천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에 칩이 있어 그런지. 셀폰으로 그래서 그때는 셀프도 없죠. 이번에 오신 어떤 그 투하우스를 새 언약을 전가했던 그 라스 하컨인가? 그 목사님, 남과 그 라스 하컨이 청소수였는데 우리 집 사진 지웠어요. 유대인의 대대로 조금 나오네요. 계속 보는데 영안의 종이가 넘어가고 그분들이 이제 막 우리 집 책을 파시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이 책 팔아서 자기 성교더라고요. 매도 없고, 목회도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유대인한테 우리 집 사료 채우고 또 그냥 뭐 스타벅스 하는 선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감사하게 감동이 와가지고 누가 제 생일이라고 천문을 보내왔어요. 저는 기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감동이 이 유대인한테 내가 그 얼마나 심고 싶어. 그래서 200불을 딱 캐시 드리고 이러는 거. 미국 사람들은 누가 생일 선물을 해도 5불 이상 안 해. 얼마나 있을까요? 생일 선물 5불 이상은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감동이 막 오더라고. 이걸 치보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 큰 역사를 주더라고. 그래서 치카고 콘플러스 갔다 왔다고 왔더니 은행에 아니 메일처럼 딱 물어봤더니 얼마 들어갔어요? 맞춰보세요. 얼마 돈이 들어온 것이 그런 사람 나왔겠어요? 에? 2,000불? 어떻게 살았어요? 200불을 심었는데 2,000불이 와서 시험. 저는 그런 기준을 너무 지저분하고 지퍼기고 가가지고 그것도 또 집사님들이 아이고 그 자동차 놓고 가세요. 그 두 개 있는데 하나 놓지. 그거 줬더니 나는 신학교 학교를 보태주는 거. 왜냐면 이건 전부 외상이에요. 단달에 얼마씩 내야 돼. 그럼 옛날에 볼 수 있어. 브랜드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뭐 얼마를 내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걸 내시오. 왜냐면 페이먼트를 해야 되니까. 페이먼트에다 플러스 이자부터도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데 신학공부를 전부 사는 게 비싸지. 그냥 막 매일 듣기도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차를 갔다는 것 때문에 이거 한국 도망가다가 너무 후보에서가 해보면 걸렸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차를 그 차값 안 받으니까 얘도 잘 믿고 회계만 하고 해보면 그래서 전화가 내 차를 어디다 맡기고 또 여기저기서 볼 거라고 도망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곳곳에 어디 갔다 신방 갔다가 이제 놓으면은요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 되니까 말씀드려놓고 차례비 못 받잖아요. 어느 집사님이 호주머니 딱 넣어줘. 딱 언니 길을 가. 그리고 한 번은 자동차 타고 겨울에 미네소타가 얼마나 미국 제일 좋게 미네소타야. 미네소타 어서 그리고 신학생. 그러면 오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겨울에 얼마나 길이 미국 언니 길이 이렇게 가면서 차가 막 직원들이 댄스를 해. 근데 앞에 어떤 차가 가는데요. 목사님이 치다고 했는데도, 그 차를 딱 박았어. 엉덩이. 근데 우리 차가, 무난하다고 했더니, 탁 했더라고요. 무난하다고 없더라고요. 치다고 했는데도, 탁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미국 여자가 딱 내려오더니, I'm sorry. 잘못했다고. 자기, 우리가 잘못했잖아. 쳤는데. 잘못했다고 하면서,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주는데 그 돈이, 학비를 낼 돈 안 내가지고 있는 8년 된 그 돈이라고.
니가 진짜 친구 아무도 없어. 그리고 학교를 내려가면은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내려갔대. 한 번은 또 매일 하면 만나니 20분 자리가 들고 계신 매일 만나서 그랬어. 하는 날에서 또. 저는 그걸 너무 체험하니까 막 다음에 무서운 게 없어요. 바로 그리고 좀 결심하세요. 하나님 불불불불불 이거 있다가 20분 다 굶어 죽습니다. 아이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계속 체험하네. 막 간증이 수없이 많아요. 얼마나 천천히 나타났어요. 다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나 보여주시고 부사님이 기도하는 막 공들이 이러고 계신다는데 응? 정신 안 차리겠어요? 내가 북한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님 하나만 바라보고 편들을 향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반드시 고통과 핍박과 세상의 염려 제일 물질로 딱 됐을 때 여러분이 물질에서 넘어지면 고통이 포도주의랑 목사님들이 내 입을 넘어지냐 물질 때문에 이거 하다가 시국을 밥 굶길까? 한마디 너무 잘 되면서 살쪘어. 진짜로 그러니까 이분이 시카고 갔을 때 우리 그럼 시카고에 전부 직접 살아요. 그런데 살고 독자님 범생 살고 있는데 너무 배운 것이 아깝다. 왜 저렇게 하나 이랬는데 사람이 이거 딱 만나서 정말 지식이 가지고 있어? 우리 이거 끝내 그래요. 웬일이야? 원했을 때 가서 찍은 데 원이 싫어했잖아. 저도 막 핑핑핑 하고 그래서 아유 그때 가졌어. 그리고 몇 번 만나는 와중에 폴아디 그래서 올려가지고 나는 어떻게 돌아온 거야? 이렇게 들어! 좀 면제해도 50분 해줄게. 그랬더니 초등학교를 착착 끊어주더라. 그러면서 있는 모든 인품을 다 이 전체를 달라래. 아이고 일을 봐야 돼 조금씩 와. 지금 열리고 가려고 이상한 하나님께서 막 영안이 열리면서 정 목사가 가는 게 옳다. 몇 번을 봐야 돼. 그게 우리가 기타고 가는 이유가 사실 내 피기 들어놓고 둘이 총을 들고 호텔하게 백백백에다가 나흘 나서 잠을 먹는지 밥 사먹는지 갔다 오면 한 2천 원도 부서져. 그런데 아까 이 친구들이 딱 온 거야. 전용으로 미국 텍사스 어느 장애님이 카드도 보내줘. 아무것도 보내줘. 문명으로 너무 기도 많이 가서 정말 그리고 필요할 때 아빠 김이 많이 그러면은 똑똑히 들어줘요. 그러니 그게 안전하게 집에다 돈을 많이 써놔봐. 어느 날 동생이 와도 누가 돈이 들어와서 저걸 금괴를 딱 한 번 더 막 부사들이 잘못 못 자더라고. 왜냐하면 걱정이 돼서. 걱정 없는 높이 안 쓰면 천국에다 심어놨잖아요. 부귀 영화 명예 다 버리면 그래서 담겨놔. 여러분도 물질에서 인생 안 돼가지고 먹고 재난을 써라. 정말 주님 앞에 넉넉히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 플러스 전국에서 리본을 줄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치고 죽인다고 했으면 우리의 혼적인 걸로 내려오고 영생을 듣게 합니다. 일단 하나님 보라 말씀 깊이 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흰색만 불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결혼된 분이 흠이 없고 깨끗하고 모든 한 성도는 여기서 기도식으로 10편 23편 3절 3절 말씀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을 설 자가 누구고 그 손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뜻을 나타내는 분이 아니고 어디 맹세치 않냐는 자보다 내가 즐거워 기뻐하되 누구 기억을 불러서 영광 올리지 않고 흔히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 영광에서 빛나고 깨끗한 생화포를 있게 하셨는데 이 생화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을 쓰였자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제가 그 우리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다른 목사님 신학 박사가 되었는데 다른 대전에서 두 목사님 박사님이 까음을 다 맞췄다고 해요. 근데 안 했다고 했는데 이 성령께서 짜릿해를 했짜릿해 의로운 일 옳은 행실 거예요. 근데 돈이 400불 참 아프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왜 이긴다고 했더니 내가 집에다가 400불 놓고 왔거든. 내 목사님은 나하고 한 달에 하루 1불씩이면 30불이죠? 저 30, 공사에 한 60불이죠? 그러면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 위해서 모이는 것이 400, 몇십불에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야. 이거를 누군가를 이제 항상 누군데 부정으로 주려고 1년 연주달 되면 10월을 이제 누군데 딱 줘버려. 주려고 하는데 뭐 10월까지 간 게 뭐이냐? 지금 줘라. 그래서 목사님 만나는 거에 또 마음이 변하잖아. 말 안 듣고 신앙하는 사람이 또 감출려고. 그러니까 딱 신원하고 목사님 박사님 가운데
그거 저 아직 안 하셨죠? 나지만 목사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죠? 그 내가 나요. 이거는 부정보는 탁 해서 안 보내다가 박스다 탁탁 찍어놔서 쳐다보고 쳐다보고도 욕심이 나니까. 근데 그게 착 지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이야 목사님 되게 사랑하시잖아. 그래서 그 가운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조그만 일이라도 끝까지 끊고 얼마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그만 일이라도 부상하고 와 여러분의 교회가 큰 것 사는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이 되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토라신학교를 들어가면 어떻게 돼서 간단하게 헤브리브리 예시바 토라 디버티가 세미나의 학교 이름이고요. 히브리브리 예시바 토라신학교의 교육 신조 교육 신조가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마음에 품고 토라스에게 계시던 예슈아를 예시로 믿는 예슈아 마샤 유대인들의 슈마 교육의 기초 신명기 입장 사도구장 이런 말씀을 바탕을 두고 전 세계 예슈아 하나님의 진리 트루스 그리고 에멘트죠 빛 말도 오르죠 가르친 신실한 주님의 본드서반트 같은데 주님한테 탁 붙어야지 이게 아무거나 흘러흘러 어째가 유혹이 넘어가 그냥 주님한테 탁 여러분 다 본드서반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드서반트를 양성해요. 그래서 보수적이고 초급화 신학대학으로도 세계 어느 곳에 한글 및 영어로 온라인 통신 어떤 분은 책을 사도 되고 최근에 오늘 예슈아 여기 매번을 가졌는데 또 앞으로 또 누구 성을 줄 사람도 있고 해서 한 2번 정도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는 분도 있고 온라인 들어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특강으로 수업받는 가장 헤브리그룹 단점 보수적인 신학대로 학위는 학사로 8학기, 석사는 7학기, 플러스 논문 저기 학사는 8학기보다 졸업 논문 써요. 그러나 책자로는 우리 목사님한테 책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다음에 박사는 디스테이션 요가기 공부 논문. 그래서 THD 그다음에 그 목회학 박사 과정 박사로는 입학원서 자격증에서 최종학교 졸업 성적 등에서 연번사진 입학원 소수 미화학 초등학교 등록 입학원 초등학교가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은 아까 물어봤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4시 33분 끝나고 아름다운 웨딩 카페에 대한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